터보알러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법은 기기의 색깔과 상관없이 화면에 나오는 기기 모두에 적용되는 내용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터보알러는 본체와 덮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체는 몸통, 손잡이, 잔량 표시창, 흡입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터보알러는 환자의 증상 정도에 따라 흡입 횟수가 조절되는 약으로 의사가 지시한 대로 흡입하시면 됩니다. 먼저 한 손으로는 아래쪽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흰색 덮개를 잡고 덮개를 돌려서 엽니다. 한 손으로 터보알러의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잡습니다. 터보알러를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려주세요. 그 다음 손잡이를 다시 왼쪽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끝까지 돌립니다. 흡입구 옆으로 고개를 돌려 최대한 편안하게 숨을 내쉽니다. 흡입구에 입술을 밀착시키고 빠르고 세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흡입구에서 입술을 떼고 5초간 숨을 참은 후 내쉬어주세요. 연속으로 2회 흡입하는 경우 1분 간격으로 흡입 과정을 반복합니다. 사용이 끝나면 흡입구를 마른 티슈나 천으로 닦고 덮개를 돌려서 닫습니다. 목 신소리 등 구강 부작용 예방을 위해 흡입기 사용 후 반드시 물로 입안과 목까지 헹구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터보알러는 사용 방법대로 흡입했어도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용 시 흡입구 안으로 숨을 내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기기별 주의사항입니다. 신비코트 터보알러의 경우 개봉하여 처음 사용 시 빨간 손잡이를 왼쪽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끝까지 돌린 후 사용 방법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다시 돌려서 흡입하세요. 신비코트 터보알러의 잔량 표시창은 20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60회 분량의 경우 60, 40, 20, 0 순으로 표시됩니다. 빨간 바탕에 0이 가운데 오면 약이 없는 것입니다. 풀미코트 터보알러의 잔량 표시창은 빨간 줄이 아래에 있으면 약이 없는 것입니다.